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하루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무엇인가요? 저는 뭐 저도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불현듯 생각을 해보니까 시작도 끝도 모두 단계질이더라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선택의 여지 없이 늘 게시판에 상주해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도 언제나 인사하며 잘 가라고 내쫓고 자러 간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붙잡아주고 한결같이 답변해주는 분들 덕에 마음이 든든해지기는 합니다. 징글징글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본격 게시판 방송 44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아, 되게 의무적이네요. 우중충한 날씨에요. 우중충한. 네, 오늘 되게 날씨가 흐리네요. 그러네요. 어제 비 좀 많이 왔었죠. 네. 비가 많이 오고 아침에도 좀 내리다가 그친 것 같아요. 네. 44번째인가요 이제 벌써? 네. 야, 내 나이랑 똑같네. 아. 네. 네. 아, 100회까지 갔으면 좋겠다.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애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아재들이 애니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네. 열혈광녀님께서 너부룡이 말씀하신 전자인간 337 아, 포스터를 그거요. 또 올려주셨어요. 네, 봤어요 저도. 와, 네. 그게 무려 1977년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이상해. 한 대여섯 살 때 그때 좀 봤나 보다. 아. 네. 제가 이제 제기동에서 살았었는데 네. 그 경동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경동시장에 아. 위치해 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 짜장면이 300원? 한 그쯤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1,000원인가를 갖고서 영화를 보고 짜장면을 먹고 외식을 하고 그리고 뭐 음료수 하나 먹고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야. 그때 1,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게요? 요즘에는 뭐 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나요? 만 원으로? 아니요. 아, 뭐 할인은 그래도 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할인 혜택 받고 이러면 그래도 조조 가고 네. 그러면은 만 원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애니 이야기 올려주신 글 중에 바람의 검심 추억편이라고 아, 네.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신 분 있었는데 저도 공감이에요. 그거 네. 그 일본 사무라이 이야기거든요. 뭐 막부 시대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뭐 그런 때 이야기인데 무사시가 거기서 나올 걸요 아마. 미야모토 무사시인가? 뭐 실제 네. 인물도 나온다고 하고 네. 그 시절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게 저도 만화책도 재밌게 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주인공과 여자와의 옛날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방간 후기 또 있어요. 지방간은 네. 인생의 동반자라고 네. 하시면서 테드님이 또 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석공님께서 지방간의 선배래요. 비알콜성 지방간의 선배라고 아. 꼼꼼하게 아주 극복 방법을 올려주셨어요. 밤토라빠님도 지방간이라고 하셨었고 네. 네. 술 안 드신다고. 되게 의외로 엄청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석공님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석공님이 지지난 회였나?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공식 광고는 아니고 네. 그냥 간접적으로 광고를 했던 게 그 미궁 장사랑이라고 네네. 그거 먹으면은 뭐 빅동을 싼다 뭐 어떤 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광고를 듣고 좀 주의 사항이 있다. 그게 건강 기능 식품인데 네. 차전자피. 네, 차전자피 잎을 이제 그 성분으로 돼 있대요. 그 차전자피가 이제 몸에서 이렇게 확 섬유질처럼 작용을 해 갖고 네. 이제 변을 엄청 많이 나오게 한다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기능은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네.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이걸 드시면 네. 부담을 느낄 수가 있대요 몸에.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간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실 때 나눠 드시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몸에 그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역시 네. 그 지방간의 이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네. 네, 간에 대해서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석공님하고 네.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걸 계기로 쪽지를 몇 번 이렇게 나눴었는데 네. 되게 궁금한 분이에요 이번 개인적으로는. 예쁜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 네,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은 느낌도 가끔 들 때 있어요. 글을 보면 나이가 아마 저랑 동년배시거나 아니면 좀 많으시거나 네. 그러실 것 같고 저는 기억나는 건 예전에 제가 이사할 때 제 짐이 적은 사진을 올렸더니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짐이 굉장히 적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네. 어떤 거에 애정을 두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하시는 글을 올리셨었는데 네. 연륜이 느껴지는 게 기억나네요. 네. 아, 네. 보통 연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쪽지 내용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언제 한번 그 석공님하고도 한번 인터뷰를 하거나 말씀 나누면 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또 꼰대 기질이 또 있어요 또 나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정확히 알아먹는 분들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 네. 꼰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안 들으셔가지고 네. 서로 꼰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진풍경이. 네. 뭐 특별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옆 사람은 죽어나는. 그러게요. 아, 또 라디오라는 네. 게 그 현장보다는 그냥 들을 때는 아 굉장히 알찬 방송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아마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말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면 모를까. 어쩌면요. 네, 제가 그래 그분 글을 이렇게 좀 봤었어요. 네. 그 굉장히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뭐 정치 역사적 상황 혹은 이제 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지는가 그걸 약간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이 왜 다른지.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한 몇백 년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DNA가 있고 남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네. 인류의 이제 뭐 출현을 생각해 보면은 뭐 한 몇십만 년 그 정도의 그야말로 일종의 관습 같은 게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혹은 남녀 간에 왜 그렇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게시판에 이미 다 올려져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학계에 가 있고. 분석해 놓으신 글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뭔가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뭔가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신가 봐요. 네, 관점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좀 글, 일단은 글을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계속해서? 네.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석공님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게스트 분이셨던 로드마리님 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지대회인답게 힘든 네. 이야기를 유쾌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매력적이다, 멋있다라는 의견들을 네. 많이 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이게 저희도 로드마리님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나서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밝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 남 얘기처럼 해주시길래. 허언증 환자 같기도 하고. 남 얘기처럼.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뭐, 저희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네. 맞아요. 좋았어요.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잠수할 거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맞아요. 네. 다들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고, 아, 어디 가세요? 또 내일 오실 거죠? 막 이랬는데, 네. 뭐, 방송 예고였던 거죠. 아, 그렇죠. 홍보를 열심히 네. 해주셨어요. 홍보 많이 해주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 목소리가 밝을 수가, 밝기 힘든 상황인데 이제 밝게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또 약간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써. 예, 네, 그러니까 밝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로드마리님은 기본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원래 밝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상처들이 그 사람한테 그러면 또 그만큼 얼마나 또 상처가 컸을까 역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도 자기는 밝고 싶다라고 마지막에 네. 말씀하셨죠. 이런 네. 사람이고 싶다. 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면.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잘 극복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좋긴 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극복해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투성일 거예요. 어쨌거나 뭔가 상처를 갖고 혹은 뭔가 인생의 외로움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분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 다른 분들도 좀 힘내시고요. 네. 네.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딴지 무서운 게 회인되고 듣보잡 벗어나면 운영자가 잡으러 온다고. 서버 축냈다고 강제로 방송시킨 다음에 네. 그다음 다 잡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종적을 감추신대요. 그런가요? 보니까 뭐 스누피앤나비님은 오키나와 여행 갔다고 네. 하신 것 같고. 회인들 잘 있어요. 네. 다. 잘 있어. 네. 잘 있어. 김규태님이 요즘에 좀 뜸하긴 하더라고요. 바쁜 척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제가 전에 몇 번 문자는 나눴었는데. 네. 그러게요. 부서 바뀌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네. 딴기질을 하기 힘든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집에서 하시면 될 텐데. 네.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 시간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네. 생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지면 그때 또 뵈면 되죠. 뭐. 네. 네. 네, 오늘 본격 게시판 공지는요. 편집장님이 준비한 게 있으시죠? 네, 마켓 관련 공지예요.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마켓에 그 새로운 코너가 생겨요. 어떤 네. 거죠? 19 해놓고요.
헛뚤헛뚤이라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 진짜 메뉴가 헛뚤헛뚤이에요? 네, 헛뚤헛뚤이. 농담이 아닙니다. 네, 성인용품이라고 하려다가 네. 네, 너무 직관적이니까. 어. 네, 그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 딴지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죠. 네. 갑자기 피너님이 보고 싶네요. 아, 예. 네, 헛뚤헛뚤의 창시자. 아, 그렇구나. 네. 창시자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아, 나 몰랐는데? 있어요. 아, 얘기 전에 들었었잖아요. 뭐. 아, 네, 네, 자기 여자친구랑 할 때 뭐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이렇게 구령을 붙이면서 한다고 그랬나요? 구령 붙여서. 네. 얼핏 기억나네요. 네. 네, 그래서 헛뚤헛뚤했다고. 창시자. 네.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헛뚤헛뚤 코너가 생겨요. 저희 마켓에. 네. 19금 마켓이고요. 여기서는 성인 인증을 해야 돼요. 네. 아, 본인 인증 많이들 하시겠다. 아, 네. 네. 성인용품을 진짜로 이제 팔게 됐고요. 일단은 남성용 성인용품, 그러니까 남성용 자위기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 중에는 최근 가장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상품, 텐가. 네. 아. 네, 텐가 제품 중심으로 일단은 상품 구성을 했고, 네. 여성용으로는 또 있어요. 그, 야동 같은 데 많이 출연. 진동이 있는 그런 거죠? 예, 진동 바이브레이터하고 이제 딜도 기능도 좀 있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일단은 예, 좀 적은 수량으로 엄선된 것들로만 네. 예, 인증된 것들로만 저희가 제품을 준비했고 네. 추후에 이제 좀 더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용품이 무슨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회 악의 어떤 뭐 축이 아니다. 예, 네, 그럼 나쁜 제품이 아니다. 아.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이다. 네, 그 생각으로 지금 판매를 다시 재개하게 됐고. 네. 판매 네. 재개. 그러니까 예전에 판 적이 분명히 있었죠. 예전에 있었죠. 그,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네, 남로당이라는 게 딴지 이제 네. 있었을 때, 그때 성인용품 벤치마크라는 걸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벤치마크를 했었거든요. 그때 막 통탄을 금할 수 없었던 게, 네. 모든 성인용품은 다 국산 자본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제대로 네. 검증도 안 되고. 그렇죠. 검증도 안 되고. 그 책임도 누가 안 지고. 네. 뭐 이런 거. 일종의 밀수품이었던 거예요. 아. 국내에서 제조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중국에서 이제 보따리 장소로 이제 들여오거나 뭐 어디 외국에 여행 갔다가 이제 사오는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 제품에 대해서 보장 내지는 인증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네, 국내 최초의 민족 자본으로 한번 성인용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이제 부르르. 아, 부르르도 파나요? 아니요, 부르르는 이제 네. 그때 부르르가 뭐였냐면은 이제 골무형이라고 그래갖고 되게 작은 바이브레이터였어요. 어쨌든 여자용이네요. 그것도. 남성도 할 수 있어요. 남성은 모든 진동에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탁기. 세탁기. 아, 그렇죠. 네. 맞아. 그런 창의적인 방법도. 그렇죠. 그런데 부르르만 해도 그때만도 되게 소심했었거든요. 아. 그걸 만드는 데 있어갖고 이제 미관상으로 뭔가 좀 흉측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골무형 손가락만한 이제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사람들 개방적이 됐고 네. 이런 거에 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졌으니까 막 딱 봐도 성인용품 아닌 것처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어. 네, 근데 지금은 아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만들 직접 만들 그런 여력은 안 되고 네. 일단 기존 상품을 좀 유통을 좀 시켜보고 또 여러분들 반응 보고. 이제 또 새로운 상품군을 예, 고민을 해봐야죠. 직접 검증하시나요? 아, 이게, 아유, 우리 네. 오늘 지금 스케줄 하나 잡힌 게 있는데, 네. 우리의 그 민호루님이 아, 네. 네. 음란변태당 당주이시기도 한, 네. 또 네. 야동 성지 탐방하신 네. 그분, 그러니까 이 분야의 권위자. 그쵸, 콘텐츠 권위자. 네. 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 네. 제품 촬영을 좀 하세요. 네. 그 제품의 검증을 맡았거든요. 네. 편집장님이 따로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민호루한테 의뢰를 했어요. 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여갖고. 네. 그래서 네. 직접 검증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좀 썰로 풀어가면서 이 네. 기사를 썼는데 일단 그 가촬영을 한 2주 전에 저한테 부탁해서 가촬영을 한 거예요. 네. 아.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딴지 관련 일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네. 회사 일인데 그럼 오세요. 이랬는데 이걸 다짜고짜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냥 가촬영이다고 다음에 네. 제대로 찍기 위해서 일단 시험을 해봐야 돼서 네. 들고 한번 이렇게 이것저것 지금 시키는 것 좀 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였는데 텐가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네. 열어서 또 들어보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막 가슴 사이에 들고 있던 것도 있던데. 네, 뭐 가슴 사이에 이렇게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시켰어요. 그래서 네. 아, 뭐 그래 나중에 꼭 좋은 사진 다시 찍어서 교체하시라 했는데 네. 아, 지금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 사진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나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아니, 물론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어차피 얼굴 없고, 어쨌든 네. 얼굴 아래로만 찍은 건데. 그래도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아는 사람은 네.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제대로 찍어라.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새하얀 피부를 가진 어떤 여성분이 좀 들고 있어야 더 훨씬 돋보일 텐데 네. 아 이거 보정도 안 돼 있고 영 사진이 별론데 이대로 나가면 정말 죽여버리겠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금 일요일 지금 좀 이따 찍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오랜만에 또 얼굴도 뵐 것 같고 네. 이제 여성 명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분이 검진기를 써주셨는데 네. 익명으로 하셨어요. 네. 일단 저는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히 한번 말하고 싶고 네. 누군가 하셨더라고요. 딴지 직원분의 어떤 기자들인데 뭐. 네. 그래서 글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물론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저희 기자들이 준비를 했고 이제 민호루 전문가가 또 네, 말씀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신뢰도가 높은. 네.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제품들이 전에 제가 아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로당이 원래는 이제 그 딴지에서 제가 만들어갖고 2000 대략 한 4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매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로당 관련 문의를 주시거나 그러면은 저희 딴지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남로당에 남겨놨던 자기 흑역사가 담겨있는 게시물을 지워달라. 아, 그런. 네, 그런 부탁이 간혹 와요. 근데 저희가 그 못해요. 네, 그때 관련 정보나 그 콘텐츠가 다 지금은 다른 법인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법인의 대표가 남로당을 좀 재건해보자 뭐 그런 제안을 주고 그래갖고 부활의 뭐 징조가 네 나중에는 뭐 부활을 다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제가 또 뭐 운영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남로당이 법인이 독립된 다음에 남로당의 대표가 외길 정말 10년으로 갔던 게 성인용품이었어요. 예.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내 최초의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진 성인용품 부르르의 그 대를 이어서 만들었던 게 진이란 게 있어요. 진이. 이거는 진이? 상품 이름이 그 상품 이름이 진이에요. 그 왜 그 뭐죠? 요술 램프 이렇게 비비면 나오잖아요. 아, 그 진이 확 커지면서 나오잖아요. 왜? 아, 연상이 그렇게 되네. 네. 아, 그것 때문에 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 진인데 그 진이가 어쩌면 뉴스에서 본 분도 계실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용품을 해외 성진국에다가 역수출했던. 성진국. 네. 수출 100만 달러 탑을 달성했던. 네. 나름 건실한 국내 유일의 거의 성용품 제조업체거든요. 아, 국산. 네. 거기서 제작한 진이라고 하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거 막 허접한 게 아니라 네. 그 독일이나 이제 뭐 그런 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덜란드나 그런 데가. 수출도 하고. 거기에 그 성인용품 뭐 전시회 같은 거에 초대를 받아갖고 전시회도 갔었고 그 제품이 꽤 고가인데 딴지 마켓에서는 거의 한 40% 정도를 할인된 가격에 오픈 기념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텐가는 텐가 코리아가 수입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 국산 제품은 아니죠. 그렇죠. 텐가는 아니죠. 텐가는 이제 수입품을 지금 판매를 하는 거고 이제 여성용 바이브레이터 겸 딜도인 네. 이제 지니. 그쪽 제품이 이제 저희가 엄선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딴지마켓답게 인증 제품들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은하계 최저가로 지금 일단은 구성을 했으니까요. 예, 한번 오픈되면은 한번 구경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핫게 브리핑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 7월 14일에 까망팬더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헬조선의 예언자.jpg라는 제목이고요. 네. 조회수는 13만 8,801이에요. 오, 되게 많죠. 네. 이번 주 핫이슈에 포켓몬고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최다 조회 게시물도 포켓몬고에 관련된 게시물이 또 선정이 됐어요. 뭘 예언한 거죠? 포켓몬고의 인기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내용인데요. 네. 몇 가지만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7월 16일, 이게 14일 날 쓴 이제 게시물인데 네. 16일부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7월 16일, 토요일 아침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마비됨. 속초에서 포켓몬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싹 다 모여서 웬만한 숙소는 꽉 참. 인기 있는 식당은 사람들로 꽉꽉 차고 18일 저녁 뉴스에는 이런 게 또 뜬대요. 주말에 일어났던 포켓몬고 광풍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룸. 첫 번째 뉴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포켓몬고 붐 현상 취재. 두 번째 뉴스. 주말 이틀 동안 속초 경제 활성화 효과 추산. 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3천억 원으로. 네. 3천억 원. 네. 전문가와 속초 군수가 나와서 싱글벙글 인터뷰함. 네. 세 번째 뉴스.
증강현실 기술,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 보유하고 있다. 네 번째 뉴스. 한국형 포켓몬고 개발 왜 안 되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날짜별로 진행이 될 사항들이 쭉 적혀 있는데 네. 관련 뉴스가 어떤 게 뜰 것인지도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무려 1년치나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네. 댓글은 뭐 미래를 내다본 것 같다. 어떤 현상에 관해서든지 대한민국은 똑같이 반응해 왔다. 네. 과거에서도 본 것 같다. 그러네요. 네. 알파고 나오고 그랬을 때 네. 네. 그때 왜 우리는 왜 알파고 못 만드냐. 네, 네. 봤던 것 같아요. 1년 뒤 신문 사설 한국형 포켓몬고 개발 위에 투입된 800억 원 예산 어디로 갔나?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늘 뭔가 비리로 끝내야죠. 네. 순웃음. 네. 네, 이거 되게 재밌으니까 네. 뭐 자세한 본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핫 게시판에서 까망팬더라는 닉네임을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최다 추천과 뭐 댓글 수 게시물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같은 글이 선정이 됐어요. 아, 동시에 처음으로 그렇군요. 추천 수와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이 동시 선정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추천 수와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11일에 김광진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아, 예. 네, 인증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해서 아, 점점점이라는 네. 제목이고요. 추천은 385개, 댓글은 600개가 달렸습니다. 네. 네. 인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겼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왜 오후에만 인사를 하고 딴지에는 인사도 없냐라고 해서 늦은 가입 인사를 남긴다고 글을 쓰셨어요. 네. 근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잖아요. 네. 사진 없으면 자작극. 그래서 인증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게 오늘 선정된 이 글이고요. 네. 아이디가 보이게 사진을 찍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 회원정보 페이지를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놓고 네. 옆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셀카를 찍어서 네, 그러셨더라고요. 네, 네. 추하게. 네. 네, 딴게이들은 진짜가 나타났다라면서 격한 네. 환영과 응원을 보냈고요. 네. 여기에도 예외 없이 환영합니다 라면서 마켓.딴지.com 네, 아직 인증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이제 검색을 해갖고요. 회원정보 확인해갖고 뭘 구입하셨는지 아니, 네, 얼마나 구입하셨는지를 저희가 딴지일보에 칼럼 쓰시는 분한테 지금 돈을 못 드려요. 네. 드리죠. 바로 그 밑에다가 놔야겠다. 박스 하나 해갖고 구매 목록 같은 거. 아, 농담이고요. 뭐 백수인데요, 뭐 지금. 아, 이분이 그 불금쇼에 나오는 걸 최근에 불금쇼 나온 걸 들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 불금쇼 진행자들이 되게 까부는 스타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정관 예우 이런 거 없고 일단 저희보다 어리면은 말 까고 시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일단 앉아 이 새끼야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광진 군이라고 불러도 되죠? 뭐 이러고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네. 뭐 요새 민생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출연료 얼마나 되냐고 김광진 네. 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 재밌었겠네. 네. 기회 되면 여기도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네.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주간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슈 중에 뜸은 바로 포켓몬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슈가 엄청 많았죠. 그렇죠. 네.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폰용 포켓몬 게임인데요. 네. 이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서 네.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포켓몬고는 보니까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배경에 포켓몬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네.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가상현실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네, 네. 가상현실은 이제 보이는 게 완전히 다 가짜인 거고 네,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현실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덮어져서.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이 포켓몬고를 개발한 회사에서 전작이 있더라고요. 잉그레스라는 게임인데 네. 이 잉그레스에서는 전 세계 지도를 마름모 형태로 잘라서 구역을 분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역을 보니까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이렇게 그 마름모꼴에서 제외가 돼서 네. 그 지역에서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강원도 끄트머리 쪽에 속초랑 그리고 울릉도 뭐 이쪽 지역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속초에 막 사람들이 모였던 네. 거죠. 아, 네. 막 표가 매진됐다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섬은 접근하기 힘드니까 그중에 이동하기 쉬운 속초가 포켓몬 성지가 됐는데요. 네. 네, 현재 속초시 SNS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지도를 올리면서 성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속초시장님은 게임과 이제 더불어 상생하는 도시로 네, 거듭날 네.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싱글벙글 아까 네. 그 모든 맞아요 싱글벙글 모든 예언이 들어맞고 예, 예언이 있어요. 들어맞고 네. 있죠. 네. 네. 재밌어요 정말 네. 사는 게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를 적고 계십니다. 네. 아프리카 BJ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속초에서 포켓몬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신종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이동 플레이 서비스가 생겼어요. 뭐요? 포켓몬을 발견을 하려면 걸어 다니는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네. 뭐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는 속도는 안 된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걸 대행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대신 잡아주는 거구만요, 한마디로. 네, 네.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네. 정식 플레이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뭐 이 게임 때문에 지금 저녁이 난리래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식 서비스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흔히들 이제 게임할 때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포켓몬고에는 전설의 포켓몬이 있는데 네. 이게 직접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에베레스트라든지 아, 그렇죠. 뭐, 하와이 화산 근처라든지 네, 접근하기 네. 굉장히 어려운 네. 곳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게임을 늘 방구석에 앉아갖고 네. 정말 페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그나마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게끔 만든다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뭐 네. 다치기도 하고 현실 세계이다 보니까 정말로 아무래도 막 걸어다니면서 계속 스마트폰만 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한테는 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네. 그런 부작용이 있겠네요. 장점도 많으니까 이렇게 운동도 네. 되는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운동 어떤 거 하세요? 이러면 포켓몬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포켓몬고 합니다 하면 건강 이렇게 네. 찍어주고 네. 네. 구글이 또 구글 글래스도 개발을 네. 했고 그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기에는 아직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이런 콘텐츠랑 꿍짝이 맞으면 네. 이렇게 파급력이 크다는 걸 그래서 언젠가는 폰 들고 다닌 거 대신에 안경 끼고 편하게 그렇겠네요. 다니겠죠. 네. 제가 요즘에 그 톰 서유의 모험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네. 마크 트웨인의 그것도 옛날 책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모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로망 있잖아요. 모험. 네. 맞아요. 뭔가 네. 뭐 15소년 표류기 같은 네. 그때 헌터헌터도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험이 마치 무슨 기사가 돼서 용을 찾아가는 그런 모험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잡는다고 해서 실제 뭐 생물을 잡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찾고 헌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전에 왜 얘기했던 그 불법 주차 요원들이 그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던 것처럼 네. 이런 모험 자체를 이렇게 현실화 시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속초로 뛰어갈 뻔했잖아요. 네. 아마 또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이 또 한번 광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또 계속 또 발전해서 아마 또 개발이 되겠죠. 사실 예전에 증강현실로 관련해서는 예술가들이 네.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네. 벌써 근데 역시 이 구글과 닌텐도라는 각자 컨텐츠와 구글 맵이라는 그런 소스를 보유한 대기업들이 만나니까 몇 명이 이거 재밌는 기술이네,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네라고 하는 몇 가지 시도보다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불러오고 그렇죠. 내 원래 다음 발전을 네. 보여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는 이제 저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 여자친구는 어디 있나 뭐,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무튼 거기서 갑자기 뿅 나오고. 나타나면 어떻게 가야 돼? 안 태어났으면 어떡하지? 얘기를 해야죠 뭐. 네. 다음 이슈는요. 지난주에 사드 배치 지역 후보로 7곡군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경북 성주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돌면서 이제 보도 이후에 성주 군민들을 포함해서 성주 군수, 성주군 의장까지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리 났죠. 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은 15일 날 성주군을 방문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주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한 3천여 명가량 현장에 모였는데 이 네. 주민분들이 너무 화가 나셔서 물병과 계란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를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차량을 가로막아서 또 네. 6시간이 넘도록 갇혀 있었다고 해요. 네. 결국 뭐 강제 진압에 들어가서 경찰의 경호 아래 이제 걸어서 나온 뒤에 뭐 다른 승용차를 타고 시위 현장을 뭐 가까스로 빠져나갔다고는 하는데 전쟁터를 방불케했죠.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게시판에서는 타 지역 사람들의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성주에 직접 거주 중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네. 뭐 얘기도 들려주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귀농 1년차라고 성주에서 물론 참외로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니까 네. 귀농 1년차라고 하신 분이
되게 안타깝다고 올려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딴개들의 반응은 뭐 다양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새누리 텃밭에 이제 거주 중인 분들의 정치의식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몰랐던 건지. 근데 이제 그 경북에서 이제 그런 일을 자초를 했다는 게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경북에서 그 새누리 표가 이제 한 2, 3% 정도만 내려가도 네. 내년 대선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북에다가 이렇게 강행을 했던 게 정말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거였는지. 네. 정말 사드를 나갖고 이제 북한을 막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애국심으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또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레이더 반경을 보면은 네. 미사일이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네. 서울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대요. 네, 그렇대요. 네. 네. 저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중국이 하도 반발하니까 그나마 이제 중국보다 조금이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위치를 시켜갖고 네. 중국에 좀 눈치를 본 그런 작전이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전문가들 얘기로는 네. 그것 조금 옮겼다고 해서. 중국이 뭐 자기 그 나라 바로 밑에 있는 그 뭔가를 갖다가 괜찮다고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옮겨봤죠. 얼마나 그렇죠. 예. 오늘은 군사 잡지님이 글을 길게 남겨주셔서 네. 함께를 가기도 했는데요. 이 긴 글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문단으로 네. 끝을 내면서 딱히 현 정권에는 답이 안 나온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설치된 무기는 다시 빼기 어렵고 네. 한국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만약 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무기를 배치했다면 정당한 주권 수호 차원의 방어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 떠들 권리도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어쨌든 미국이 이 한국을 글로벌 전략의 최전선으로 보고 네. 이런 무기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무리 방어적이라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보면 공격용 무기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글을 네. 마치셨어요. 네. 네. 저는 또 저것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전에 총리가 네. 또 이번이랑 비슷하게 뭔가 계란 세례를 맞으면서 네. 마치 그 일반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연출됐다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1991년도에 벌어졌어요. 정원식 총리라고 민자당 때였죠, 그때가. 그때 이제 정원식 총리가 원래 이제 문교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육부 장관인 건데 네. 그때 이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이렇게 집단 해직한 이제 그게 이제 문교부 장관이던 시절에 정원식 총리가 했던 일이다라고 이제 그 운동권에서 이제 규정을 짓고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그 정원식 총리가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 정원식 총리를 둘러싸고 계란 세례를 던지고 날계란으로 밀가루 뿌리고 막 노구의 총리를 막 끌고 다니면서 네. 그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이제 그 선거가 있었거든요. 광역의회 선거. 네. 근데 그때 민자당이 압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때랑 뭐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또 사드라고 하는 또 굉장히 또 묘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쩌면 이번 총리도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약간 이제 그때 생각이 났었어요. 정원식 총리. 네. 그 말씀하신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원식. 예, 네. 네, 이런 네. 글과 함께 링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사드 문제는 이때랑 뭐 단순 비교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네. 쿨계 브리핑 해주시죠. 전 세계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그 포켓몬 때문에 네. 실제 장소들 찾아다니면서 그 가상의 몬스터들을 잡는 이런 유흥거리에 열광하고 네. 있고 아까 네. 말한 사드도 지금 국내에 큰 문제고 해서 게시판이 항상 시끄러운데 네. 사실 당장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생각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이번 네. 쿨계에서는 내 일이 세상 전부인 신변 잡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아. 네. 주말에 포켓몬고 하러 속초 갈 사람을 모집하는 분들도 많은 가운데 이런 한 1년 차 유부남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요. 네.
8개월짜리 아이가 있다고 하고요. 8개월이면 네. 아무것도 못할 텐데. 네. 기상은 오전 7시 30분이고 보통 네. 아이가 먼저 일어나 있어서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다른 거 없고 바로 회사.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퇴근하고 도착과 동시에 손 씻고 아이랑 놀아준다고 해요. 네. 이 퇴근 시간은 연봉을 포기하면 가능하더라고 댓글에 덧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 식사하고 뭐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등 각종 집안일을 하고요. 그리고 네. 10시부터 가끔 12시까지 연장되기도 하는 그 아이 재우기. 그리고 아이가 일찍 자는 경우에는 자정까지 아이랑 놀았던 그 짐들을 다시 치우고 그 이번 주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게시물들이 맞아요.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아, 봤어요. 네. 정말 좀 집답게 살려면 그런 아수라장을 좀 정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쓰고 그다음에 새벽 1시 전까지 이 한 30분 정도 본인 간식 타임 및 휴식을 갖다가 잠자기 전 폰 만지작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네. 이 본인 간식 타임이라는 부분에서 그 소중한 시간이 좀 새삼 느껴지는데. 그러게요. 예, 이 생존과 의무가 아닌 그 휴식으로서 뭔가를 먹는 시간이잖아요. 자기 네. 위해서. 네. 근데 물론 그쵸. 어쩌면 네. 이분은 어쩌면 저녁 먹은 후에 내내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써서. 그럴 수도 있죠. 예, 필수 불가결한 네. 그 간식 타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이 결혼 1년 차 유부의 생활 패턴.txt라는 글이었는데 네. 평일 오전 11시 정도에 작성된 글인데 그 회사에서 잠시 숨 돌리면서 내가 요새 뭐하고 살지라는 그런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남자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퇴근이 또 다른 출근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제가 네. 그림 그려주시는 분이 네. 네, 그게 바로 떠오르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네. 이분은 이렇게 하루가 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세상이 포켓몬으로 들썩거려도 네, 이 네. 일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허투루뚜루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성인용품 이제 판매하니까요, 여러분. 대신한 안전한 성인용품 이용하세요. 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직원 12명, 연 100억 정도 매출의 회사 넘버 2 자리에 있습니다. 네. 며칠 전 대표님과 이사님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먹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인생에 낙이 없다. 회사에 출근해도 할 일도 없고 답답하다 그러시더니 네. 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너네 둘은 배신 안 할 것 같으니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겠다 하시네요. 속으로 좋기도 했지만 뭐 술김에 한 마리겠거니 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시더니 어제 한 이야기 농담 아니다 이러시네요. 그냥 한 마리겠죠? 제 길 크크크라고 해주셨고 네. 댓글에는 그냥 개솔이라는 단어밖에 있는데 네. 글쓴이는 어차피 지금 비빌 데도 없으니 밤만 믿어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거의 뻥이겠죠? 라고 제목을 남기셨지만 네. 이 술자리 후 들뜬 그 뭔가 평일 오후를 보내시는 것 같았는데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땐 몰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회상신으로 나올 법한 그런 네. 술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이런 시그널만 좀 주고받아도 굉장히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들뜬 느낌으로 이런 글을 좀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로 믿는 사람들은 저런 얘기 별로 안 하죠. 네. 네. 그냥 그래서 그때 네. 몰랐다 이런 네. 배신의 그 전조. 그게 뻥인 줄은 네. 알았지만 난 속고 있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분에게는 네. 네.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이분에게 에게는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또 한편 연애에 또 한 번 좌절 겪어서 사는 것까지 싫어졌다는 분의 글도 소개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고백한 것도 실패했고 그 이후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을 때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하던 상대방의 카톡 덕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의 이번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좋아하고 그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더욱 힘들고요. 32년 인생을 살면서 연애라는 걸 두 번 해봤어요. 마지막 연애가 2010년도였으니 6년을 홀로 보냈죠.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기에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간절했다 생각했고 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신중히 결정한 거였는데 네. 제가 그리 못생기고 매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요즘 미칠 것 같아요. 나한테 화가 무지하게 나 있네요. 라고 올리셨어요. 댓글은 비슷하게 천천히 좀 주위를 살펴보고 본인을 아껴라, 뭐 스킬을 배워라, 너무 진지하지 말아라, 오히려 간절해서 그런 거다, 적당히 네. 가봐야 한다 등의 글, 댓글이 달렸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런 글이 어쩌면 흔하지만 좀 흔하지 않기도 한데 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런 게 되게 흔해가지고 그냥 지나보내는 일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또 자기 이야기일 때는 이렇게 글 한번 남길 정도로 너무나 그게 세상의 전부가 되는 느낌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댓글들 얘기가 대체로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게시물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너무 간절하다는 건 왠지 좀 이렇게 비장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은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그리고 왜 그 게시물 중에 저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까 자기한테 화가 잔뜩 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때 카톡에서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톡 내용을 보고서 그게 굉장히 뭔가 자존감을, 불쾌하다는 듯한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요. 네. 네. 그 사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평소 말투대로 그냥 툭 던진 걸지도 모르는데 그 글을 보고서 자기랑 싸우고 있는 거죠. 네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됐다. 왜 이렇게 했냐.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탓하면서 더 화가 나고. 왠지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네. 이걸 남들이 말해도 이 상황에서 바로 꺼내져질 수는 없겠죠. 네. 계속 좀 힘드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네. 포켓몬의 열광일 때 더 외로워지겠죠.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뭐 이제 막 영화 대사처럼 이제 흔히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분명히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랑 연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성적표 같은 거?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야, 내가 그 아무리 좀 찌질한 것 같아도 야,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농담을 할 수도 있고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괜찮아 보이는 면이 이렇게 스스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는 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네. 그 결과물에만 거의 집착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렇죠. 빨리 아, 이분한테 해보고. 또 성인용품 이야기는 또 오늘 기승전 성인용품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 마지막 네. 이건 농담이고요. 네. 아, 그분 지금 굉장히 아무튼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실 것 네, 같은데.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라고. 스스로 일단은 구원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먼저 구원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유희열이었나? 그런 음악 방송에서 네. 이렇게 슬퍼서 감정이 주체 못하게 내려앉고 있을 때 네. 발톱을 깎으면 평상심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재밌다, 그거. 아주 이성적이 된대요, 발톱. 네. 그 순간에. 그럴듯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럴듯하죠. 네. 그게 자기의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네. 물론 이분의 감정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신체 한 현상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분은 코털 한 가닥이 입안에서 맴돌 때 있지 않나요? 콧구멍 타고 목구멍으로 갔다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건가? 아, 그게 코털이었어, 그럼 그게? 아, 모르죠. 저는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댓글 말씀드릴게요. 네. 전 없습니다. 아니요. 정색. 예. 네. 그래도 이런 경우일 수는 있다고 누가 달아줬었어요. 거울 보고 혀를 최대한 내빼보면 혀뿌리쯤에 돌기처럼 솟아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코털처럼 느껴질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피곤하면 생기더라는 건데 이분의 의학 지식을 말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네. 하신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입속이 까끌해서 뱉어보면 코털이었다는 분이 댓글에 한 분이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이걸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해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있겠지만 네. 이렇게 글과 댓글로 이렇게 만나는 참 모습이 훈훈하더라고요. 아, 코털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그러면. 그게요. 네. 신기하다. 코털이 역류할 수도 있나 봐요. 네, 뭐 예전에 그 닥터 슬럼프 그 만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한 악당 코스프레하는 네. 남자가 있는데 네. 이게 파리가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코로 이렇게 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리가 이렇게 코 속으로 쏙 들어가고는 퇴 하니까 파리가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네, 난 그 장면이 제일 골 때렸었어요. 그때 봤을 때. 아, 진짜 닥터 슬럼프는 골 때리는 게 많아가지고 네, 기억나는 정말, 정말 훌륭한 만화였어요. 네. 거기에 그 똥을 막대게 꽂아서 막 들고 다니는 것 듣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감정을 잠시 떠나 보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네요. 저것도 있었고. 생각나네. 예전에 그 김시표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사회에서 막 빚을 많이 지고 그래갖고 자살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밤섬으로 표류가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밤섬에서도 이제 자살하려고 막 목을 매달라고 하는데 이 철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딱 죽으려고 하는 시점에 네.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설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막 푸닥푸닥푸닥 한 막 설사를 하다가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그 삶의 본능 같은 게 이제 거기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네.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불알 친구로 불리는 그래요? 친구인데요. 네. 그렇구나. 망했어요, 영화는. 그래요? 혹시 플로리님 부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만났던 감독이 그분이. 아, 맞아요. 그때 같이 만났었죠. 아, 예. 그분이구나. 아, 맞아요. 예, 예, 예. 야, 아, 뭐. 그때 이제 부산에서 그 친구도 만날 겸, 예, 플로리님도 만날 겸 해서 같이 갔었죠. 뭐 좋은
장면인 것 같은데 뭐 다음 영화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화를 만들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네. 네. 네. 또 세상사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다면은 사실 그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소 사는데 동력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찍어줬는지 인생짤 같은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면서 뭐냐면 필리핀 보홀이라는 곳의 바닷속에서 네. 오리발 끼고 마치 열대어 어항 같은 그런 예쁜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있는 그 스노클링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네. 제가 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한 번 빠지면 생업을 제쳐주고 빠질 것 같아서 스쿠버 다이빙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년에 서너 번씩 필리핀 가서 이러고 노네요. 아, 바닷속이 참 좋네요. 라고 네. 하시네요. 이 그랑브루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이 떠올랐는데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시 올라올 이유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네. 네, 물론 이거를 그 사기... 는데다가 심지어 자신의 아이까지 뵌 여자한테 말하는 그런 멍청이긴 했지만 아무튼 네. 이 미쳤다 싶게 한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행운 어쩌면 좀 행운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번 시간 낼 정도로 열정은 있지만 생업을 제쳐두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남겨두는 게 일상의 돌파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았던 건 어느 정도 접고 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필요도 없이 일단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한번 그 인생 색깔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내외로 있었지만 역시 내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쿨게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내가 주인공일 수밖에 네. 없는. 네, 실제로 그렇죠. 인생은 네. 결국 내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오늘 가져온 글은 너브리용이 아주 재미있어 하실 만한 그런 뭔가요? 네. 글입니다. 7월 14일에 헤븐리라는 분이 쓰신 글이고요. 네. 아내가 아픕니다. 유유. 제목부터 재밌네. 재밌다니. 아, 너무 빵 터지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네.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네. 옛날에 스키장을 갔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넘어지신 거예요. 네. 우당탕탕하고 그 얼음에서 네. 진짜 다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될 만큼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 때문에 막 슬금슬금 가면서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네. 저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싱글벙글하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와 진짜 저 사람이 남편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였어요? 네. 어, 그럼요. 거기서 사람 그렇게 넘어진 거 보고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진짜구나 네, 저게. 애인은 아니겠다 적어도. 네. 네. 부부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 다치면 우와 막 이러면서. 너무하지 않나요 진짜? 네. 그러게요. 아, 정말. 네, 이번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 다행스럽기도. 그렇구나. 네. 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만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아픈 건 본인인데 아기한테 옮겼을까 봐 걱정부터 하네요. 항상 건강하던 사람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더 큰일이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계속 안 나으면 지금 직장 좀 쉬어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처가라도 내려가서 푹 쉬다 오라고 했다가 나 없을 때 뭐 하려고 그러냐? 면서 등짝 스매시. 여러분,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라며 기승전 결혼 공포로 끝났습니다. 하, 네. 그래요. 아내분이 처가에 가시면 풀스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술 한 잔도 하고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네. 네. 그래서 걱정도 못해. 들켰네. 네. 들켰네. 지금 저런 분 관계는 굉장히 건전한 관계인 거예요. 네. 네. 정말 위험한 건 이제 정말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관계가 정말 위험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아내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작성자분도 그렇죠. 힘내시고 아내분도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힘낼게요. 네. 저는 또 자영업자 사장님의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횟집하는 딴 게이입니다. 오늘 상추값이 박스당 6만 원이 넘었단. 오, 네, 항상 비싸네요. 항상 요맘때 되면 비싸진대요. 아, 장마 때? 네, 장마철에 비 맞아서 상추가 다 녹고 또 하우스 상추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타고 딱 시기가 요새 안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요맘때면 비싸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었는데 홀 아주머니께서 그 상추를 고기에 싸먹어야 돼? 고기를 상추에 싸먹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상추 너무 비싸다고 그때 말을 들었는데 네. 예, 딴 게도 이렇게 횟집 하시는 사장님이 최 사장님이
이렇게 상추가 비싸다고 올려주셨고 또 이분은 홀서빙 아주머니들께 항상 같은 교육을 시킨대요. 비싸다고 아끼지 말고 달라만 드려라. 상추 비싸서 집에서 안 먹고 외식하는데 그걸 안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하면서 비싸면 얼마나 비쌀 거고 또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장사꾼이 그런데 아끼면 사람 떨어집니다 하고 글을 올려줬어요. 네. 댓글은 마인드 굿 하면서 덕담들 해주셨고 네. 이렇게 본인이 음식을 사야 하거나 이거는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거지만 본인이 음식 사야 할 때는 쓸 때 써야지 사람들이 의외로 안 먹지만 아,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상이 좋게 각인됐다고 참 잘하셨다 뭐 네. 이런 칭찬들 하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그럴 면이 있을걸요. 네. 네.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자기에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바로바로 받고 계시는 이런 자영업 사장님들이 네. 계신다는 거.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게시물 중에 이제 요즘에 그 아로니아 그 보령 아로니아 하시는 네. 분도 그렇고 네. 네. 자영업 하시면서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이벤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보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 저격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그냥 홍보라고 하면은 좀 섭섭하고. 이게 뭔가 좀 딴 게 이용자가 오면은 뭐 좀 할인을 해주겠다라든가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면 그건 그 서로가 좋은 거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마음 편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게요. 네, 보통 그리고, 이렇게 상호 안 밝힌다고 하시는데 이런 네. 글 써주시면서 그렇죠. 상호 같은 거는 이제 쪽지를 보내야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딴 게들 가서 깽판 칠까봐 아, 두려워서 이런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네. 지금 네, 근데 요즘 자영업 워낙 힘들기 때문에 네. 무서운 게 더 좋아요. 깽판이 네. 필요하지. 네. 정말 네.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정말 힘들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근데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는. 뭐 음식점을 연다거나.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망할 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또 음식점을 연다.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홍보를 하면 좀 섭섭하니까 좀 이렇게 간단한 이벤트라도 좀 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면 운영자로인 저는 괜찮고 저는 환영이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게 그냥 너무 대놓고 하는 광고면 또 티가 나서 또 귀신같이 다 반대해 그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광고를 안 받아요. 최근에 무슨 뭐 워터파크 하는 데서 네. 게시판을 이용해서 뭔가 리뷰를 받고 하면은 뭐 얼마 홍보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왔었는데 네. 대형 워터파크였거든요. 네.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운영자인 입장에서 진짜 광고는 안 하고 저희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 광고성 이벤트를 하는 거는 저희가 그 공생의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홍보에도 아마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그냥 하면은 네. 오히려 또 홍보가 안 될 테고 뭐랄까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네, 그런 글들로 홍보를 이렇게 잘 요령껏 잘 하시면 네, 저희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뭐 도가 심해진다, 뭐 너무 많은 홍보글이 올라온다 그러면 또 그때 맞춰갖고 운영 방침을 또 좀 바꿔올 필요가 있겠죠. 그게 아닌 선에서는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네. 예, 그런 게 허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다음에 저가 준비한 건데요. 네. 제목이 여자 사람 친구와 어쩌다가 해버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 이거 봤어요. 예, 예. 글 쓰신 분이 꼽등이라는 분이고요. 네. 대략 내용이 있는데요. 알게 된 지 약 7년 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엄청 친합니다. 서로 막 욕도 하고 거지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가식 없이 만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정말 친구인가 봐요. 네, 한 2년 전쯤 어쩌다 보니 연락 안 하다가 몇 달 전에 일이 있어서 전화 한번 했다가 다시 연락 중입니다. 그전에도 같이 잠은 잔 적이 있지만 진짜 아무런 일도 없던 그런 사이였어요. 오, 잠은 잤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 뭐죠 이게? 네. 일은 어젯밤에 터졌어요. 자려고 준비 중인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술 마셨는지 울더라고요. 이 친구가 요즘 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 모든 상황이 다 최악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크크크 우냐 병신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드립쳤다가는 바로 절교당할 것 같아서 이래저래 신세한탄하다가 보고 싶다고 해서 친구네로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는 술 조금 더 마시면서 계속 신세한탄을 하고 저는 오늘 출근 때문에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쯤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고 가라고 합니다. 솔직히 떨리지도 않았어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몇 번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출근이 걱정돼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이 친구네 집이 도어락이 아니라서 직접 잠궈야 합니다. 뭐 변명이 많아. 뭐래. 네.
네, 그래서 잠오기 직전에 제가 나갈 테니까 그때 잠그라고 하고 친구 자는 거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곧 잘 것 같다고 해서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친구도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옹을 한번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저를 안 놓더라고요. 그렇게 한 1분여 있다가 떨어졌는데 친구가 엄청 애틋한 표정으로 그냥 자고 가. 나 혼자 두지 마.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알았다고 하고 같이 누워서 마주보며 얘기 좀 하다가 어느 순간 야릇한 기분이 들어서 해버렸네요. 몇 년간 보면서 야릇한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뭐에 홀린 듯이 그래버렸어요. 남자 아니야 혹시? 같은 남자친구 아니야? 불알 친구도 있고. 아, 이분이 웃긴 게 또 그 글 위에 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하연수 사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예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일반인 중에 예쁜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상상력을 돋구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분이랑?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짜르 상관없습니다. 네, 짜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아, 오늘은 그냥 잘 잤어? 밥은 먹었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다른 말을 안 했는데 휴, 왜 그랬을까요? 유유.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응예, 응예, 뭐. 네. 뭐, 이렇게 아빠가 된다라는 의미였나봐요. 그 이후에 글을 네. 또 남겨주셨잖아요. 그 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네. 이때도 하연수의 그 짤을 똑같이 보내주시면서, 네.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일부러 그럴까? 이렇게 네. 흥미를 돋구려는. 왜 극적 효과를 냈지? 의도가. 네. 답은.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라고 하면서 네. 변화가 만약에 있으면 계속 만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네.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제따라 내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힘들었을 뿐이야 라고. 네. 그래서 그때 리플에는 이런 처자 좀 힘들다라던가 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그냥 발전된 관계니까 어떤 네.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섹스에 너무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죠, 왜? 네,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이 글 말고 다른 글을 소개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워갖고. 원래는 새벽 4시에 한 생일잔치. .jpg였는데, 큰 도깨비님이라고. 네. 그냥 사진이 한 장이 딱 있어요. 정말 그 아들들 둘이 딱 앞에 앉아있는데, 지금 막 자다 깨라 네, 해갖고 굉장히 졸린 네, 표정. 네, 엄청 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애들이 그 꽃갈콘을 쓰고 앉아갖고 분위기가 네. 침울해요. 네, 그러게요. 그 외 사진 이런 거 봤더니 네. 이제 이분이 6시에 집에서 출근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일어나서 앉아보니까 애들이 앉아갖고 생일 케이크 촛불 켜놓고 앉아갖고 와이프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드니까 막 이렇게 새벽에 생일상을 차렸나 봐요. 네. 그래서 제목이 새벽 4시에 한 생일잔치. 44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44살. 이런 거 받아보셨나요? 네. 아들도 똑같이 둘이네. 아, 이런 비교 안 좋죠. 남의 가정과 나의 가정. 예, 네. 또 욕을 한마디 할래요? 인터뷰 손님이 안 되겠는데. 44살 네. 평생에 이런 생일 파티는 처음입니다. 아, 이분도 처음.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네. 아. 너무도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고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셔가지고요. 네. 이걸 남겨주신 큰도깨비님한테도 선물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이걸 보고 네. 아, 너무나 훈훈해서 그 시간 쪼개서 그래도 그 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새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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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고요, 가족이란 게. 네, 근데 자기가 좋으려면 이렇게 많은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그러니까 네. 이건 희생이야. 네, 애들 자다 일어나고 뭔 짓이야, 이게. 에이, 막 네. 3시부터 요리하고. 아닌 밤 중에 네. 무슨 생일잔치하고. 네. 아, 이게. 애써 위로를. 이거 나는 그 아동폭력이라고 봐요, 이거. 폭력 취급. 애를 자는 걸 깨워갖고. 네. 아, 표정이 참 안 좋아서. 그래도 그 정말 다들 마음속에 따뜻함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구나. 네. 네. 새벽에 이거 일어나서 이거 먹으려면 또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확대라고 봐요, 이거. 네. 예, 네,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